다시 한번 같이 안 가냐고 물어봐야 할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계속 포탈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설아요? 이거 끝나면 다음에 할 게임 정했냐고요? 다음에 할 게임 용과 같이 극이나 극투나 할까요? 용과 같이 극투를 할지 아니면은 뭐 쿠키샵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니까 쿠키샵을 한번 다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요리왕도 솔직히 다시 해보고 싶거든요. 옛날에 했던 재밌는 게임들 다시 해보고 싶거든요. 예전에 네 시청자분들 또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재밌게 했던 그런 옛날 게임들 다시 해보고 싶은데. 깜짝 놀랐네. 필리아씨? 지금은 그냥 필리아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필리아? 응?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었는데? 사실 그게 한국어 레벨이 3에서 4로 올라갔거든. 올라간 지는 좀 됐어. 그래서 타이밍을 봐서 말투를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렇구만. 계속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야 하나? 네, 재밌어요. 계속 여왕님 말투를 쓰다 보니까 너도 거기에 익숙해진 네, 것 같아서. 토착어 마스터였네. 지금까지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거든. 필리아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왠지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 말레비 4 아닐까요? 필리아. 설아야, 이제 돌아가야지. 나는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난 여기에 남아야 해. 너도 이해하지? 응. 그렇지만 그래도 일주일 뒤엔 갈 수 있으니까. 뭐지, 일주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만나는 거야? 아쉽네. 너무 쓸쓸해하지 마. 그렇게 티가 났어? 안 가고 쭈뼛거리니까 티가 나지. 얼른 돌아가라고. 아니면 다시 여왕님처럼 말할까?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오는 거지? 빙수 먹으러 꼭 갈게. 왠지 이거 플래그 세우는 것 같은데. 아씨, 이거 뭔가 또 불안하거든요. 일주일 뒤에 와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 봤는데 여왕은 없고 필리아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막 네, 쫓기고 막 이런 신세 되는 거 아니겠지? 딱 느낌이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가 없을 리가 없어. 무조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떠나는 발걸음이 마지막까지도 무거웠어. 느낌이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와,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아, 느낌이 불안해. 그녀의 반응은 필리아보다 핑크 단발이 더 이쁘다고요? 얘도 이쁘긴 한데 얘는 다음번에 2회차 때 엔딩을 보려고. 2회차 때 엔딩을 보고 초회차는 일단은 네, 필리아로. 이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도 91차까지밖에 안 되는데 300일차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틀은 걸릴 것 같네. 점점 더 이벤트가 많아질 텐데. 자, 20만원 모았죠?
호감도를 다 채워야지 끝났네요. 호감도를 다 채워야지 끝났나요? 24만원보다 더 많이 모으면 안 나오나 보네. 이거보다 더 높이 안 나오네요. 24만원이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네. 광고도 좀 하고 실력도 좀 쌓고 그렇자. 네, 실력 계속 쌓고 있어요. 실력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거 전단지 돌리기를 해야 되나? 돈이 부족하다는데 계속. 차 빙수가 필요하대요. 차 빙수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 광고하려면 돈을 진짜 얼마나 벌어야 돼? 여러분들 녹차 좋아하시나요? 전 녹차 그렇게 막 네. 좋아하진 않은데. 실력 높아봐야 인기 없으면 냉면집이지. 맞아요. 저장하고 침대에 누워 골골거리고 있다. 한여름에 감기가 걸리다니. 아이고, 평일에 좀 견딜만 했는데 주말이 되니까 갑자기 확 몸살 기운이 올라왔다. 금일 휴업 안내판을 가게 문 앞에 걸어뒀고 오늘은 다락방에 올라와서 쉬고 있었다. 지난주에 소금왕국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포탈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자 몸에 약간 으스거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크게 신경쓰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했더니 감기에 걸려버렸다.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와서 감기를 환절기 비슷한 체험을 했더니 바로 감기에 걸려버린 것 같다. 바로 병원에 갔다 오고 주사도 맞았지만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애매하게 기침을 달고 사다가 일요일은 그냥 쉬기로 했다. 푹 쉬면 나을 것 같아서 별 다른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시간을 하게 됐다. 슬슬 필리하고 올 시간인데 오늘 사실 꽤 중요한 날이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필리아가 말을 놓았다. 아마 쉽진 않았을 거다.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놓은 거니까. 판타지 세계 여왕님과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그 미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드디어 친구 같은 사이로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두근두근 기대했는데. 그런 날에 앞에 누워서 골골거리다니 이를 어쩌면 좋담? 안녕, 설화야.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는 것 같냐고요? 약간 수줍게 필리아가 인사를 했다. 그러네,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옷 사준 거예요. 그 뭐냐. 밑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옷을 사준 겁니다. 오, 야, 이거 다 비춰? 옷이? 이런 멋진 옷이 있다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려면은 옷을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쇼핑을 가가지고 산 옷이 이거예요. 네. 이 옷을 샀었어요. 아까 그 코스프레 같은 옷 말고. 필리아가 내 안색을 살펴본다. 혹시 어디 아파? 아,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단순한 감기니까 하루 푹 쉬면 나을 거야. 사실 필리아가 오자마자 여왕이 도착했다고 하면 제가 몸이 아주 아픕니다. 여왕님 바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감기, 호흡계통의 병,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감기를 찾아보고 있었구나. 기운이 바뀔 때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진다. 응, 그 감기 맞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 그래서 오늘 푹 쉬려고. 혹시 지난번에 갑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 때문에 탈이 난 거야? 모자가 너무 과하다고요? 남주세 이세계 신하들처럼 개변태였네. 그건 아닌데. 맞지. 미안해. 기껏 외출복도 입고 왔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일단 몸이 낫는 게 우선이지. 다른 거는 내 옷은 괜찮거든요. 옷은 괜찮은데 이 뭐냐 팔에다가 감고 있는 거 이거는 뭘까? 이거 그냥 장식인가? 빙수를 못 먹는 건 좀 아쉽지만. 아니야. 무리하지 마. 일어나려고 하자 훈련 다시 나의 제지했다. 뱅글이야 뱅글? 진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액세서리? 간호해주는 사람은 없어? 혼자야? 에이 감기 정도인데 혼자서 쉬면 나을 거야. 그럼 오늘은 내가 간호해줄까? 우후! 간호를 해준대요? 간호 좋지? 아 그래 이런 에피소드가 왜 없을까 했는데 지금 딱 나오네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딱 나오네요. 어? 필리아가? 나는 아플 때 늘 옆에 사람이 붙어있었거든. 하긴 여왕님이니까 당연히 시중되는 사람을 붙여왔겠지. 여왕님이 아프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간병을 한번 해보려고. 이 정도 거의 사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네, 얘기만 안 했지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설화가 이렇게 된 건 지난주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간호를 부탁한다. 이거 무조건 간호를 부탁하는 게 좋겠죠? 네, 감기 옮으니까 돌아가세요. 미친 짓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간호를 부탁한다. 그래, 오늘은 부탁할게. 나한테 맡겨. 정말로 여친 생각한다면 돌아가라고 해야지. 아니요? 당연히 부탁해야죠. DJ는 정말 이기적이네요. 이게 선택이 이기적인 거예요? 아, 도와주게, 간호해주겠다잖아요. 간호해주겠다는데, 아니야, 괜찮아, 돌아가.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모처럼 간호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거절해버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근데 간병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미연 씨는 취향이 아니다만 성인 방송도 나갔네. 아유. 근데 이거 이런 것도 보다 보면 재밌어요. 네,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아, 제가 했던 미연 씨 중에서는 네 캠퍼스 러브 스토리랑 단연 재밌었던 게 캠퍼스 러브 스토리 그리고 윤호 두 개가 진짜 재밌었어요. 캠퍼스 러브 스토리는 국산인데다가 되게 막 네. 막 나가는 그런 게 있고 되게 개그 요소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기작은요? 네, 안 해봤어요. 네. 윤호 같은 경우도 윤호는 그냥 스토리가 와 진짜 잘 짜놨어요. 둘 다 NTR 있는 게임이네요. 피디님 치 가슴이 살짝 작아서 아쉽다고요? 예요? 이 정도 가슴 있으면 아닌가? 말투를 바꿔도 더
덜 어색한 것 같아서. 이게 작다고요? 디용. 이게 작다고요? 이 정도 엄청 큰 거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이쪽에 올 때는 이 옷을 입고 오려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여왕님이 아니라 필리아가 된 기분을 내기에도 이 옷이 나은 것 같고. 아, 이 정도 내 보기에는 C컵입니까? C컵? 이 정도면 C컵이에요? 오, 그렇구나. 처음엔 저 옷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설아랑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한국에서 C컵이면은 그거 아니야? 가보고 싶은 데는 되게 많은데 설아가 감기에 걸린 걸 보니 좀 망설여지네. 잠깐 뭐라고? 어디길래? 소금 왕국을 설아와 좀 더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역시 내 욕심이 과한가? 아, 아니야. 지난번에 좀 방심해서 그런 거야. 제대로 준비하고 가면 괜찮아. 정말? 그리고 왠지 소금 왕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빙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 다음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거야? 또 감기 걸리면 다음엔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여왕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왕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을걸? 네? 손을 잡고 댄다고요? 아, 여기다 손을 댄다고 자꾸. 내가 필리아는 그렇게 말하면 짓궂게 웃었다. 그리고 이쪽 세계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 있어. 일단 식물원. 식물원? 동물원이 아니고? 동물원은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식물원을 먼저 가보고 싶어. 응? 동물원 별로 안 무서운데? 사나운 야수들을 가둬놓은 장소 아니야? 되게 험악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설명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건가? 소금 왕국엔 동물은 없지? 소금 왕국엔 없는데 대륙엔 비슷한 게 있어. 어, 그래? 판타지 세계의 동물원이. 동물들을 가둬놓았다가 넓은 홀 같은 곳에서 싸움을 붙이는 장. 동물원도 그런 곳 아니야? 사람들이 동물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곳. 마모야, 대리만족 좋냐? 아니 왜 이렇게 막 네 가엽게 보세요. 게임이잖아요. 에? 대리만족이요? 당연히 좋죠. 한국에서 그런 불법이야. 맞아요. 그래도 식물원에 먼저 갈래? 아니요, 불법 아닌데 있어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다른 불법 아닌데 있습니다. 네, 그 황소끼리 싸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소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런 건 불법 아니잖아요. 매년 대회도 있는데. 소싸움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딘데? 놀이공원. 놀이공원? 거기도 처음이지?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으로 가보고 싶어.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하얀 마음 백구 같은 데서 보면은 개들끼리도 막 싸움 붙이잖아요. 백구 나중에 커가지고 막 네, 거기는 막 이렇게 막 찢어지네라 막 엄청 싸우다가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얀 마음 뱉고 결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주인이랑 떨어져가지고 네, 팔려갔다가 이제 싸움견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라이벌이랑 막 한참 붙다가 이제 좋아하는 개가 생겼는데 그 개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검은 개가 NTR에 버리고 놀이공원이 아니라 아, 그래 버려가지고 작은 곳에 가보고 싶어.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라이벌 죽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백구가 주인한테 돌아가면서 끝나잖아요. 네, 투견이요, 투견.
그거 보고 되게 짠했었는데. 한자 죽이듯이 싸우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랬었는데, 죽이려고 막 죽이듯이 막 싸우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검은 개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계곡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강 같은데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백구가 도와주니까 이제, 고마웠다. 그래서 사실 난 네가 좋았어. 난 네가 부러웠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내 눈물 흘리면서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그거 보고 살짝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엔티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분으로 나는 거 봐라. 분으로 나는데. 자, 41만 8천원. 41만 8천원을 지금 얻었거든요. 41만 8천원을 얻었으니까 이거보다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오면은 41만 8천원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은 41만 8천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만 더 해보고 아우 NTR이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저 순수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네,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저 되게 순수합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순정파예요, 순정파. 순수한 것, 순수 악수. 자, 눈꽃, 빙수. 한번 해주고요. 시식계가 그녀의 반응을 실패자가 했으면 좋겠다. 미란 누구냐고요? 미란은 이제 새로 이제 새로 공략할 수 있는 친구요. 분식집에 갑자기 찾아온 귀여운 아가씨. 미라주 TV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다. 하지만 방송이 막 나가는 것 같아 걱정인데. 솔직히 개인 방송 여캠 BJ보다는 네, 여왕님이 좀 더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왕님이 좀 더 궁금해요. 좀 더가 아니고 훨씬 궁금합니다. 지역지 광고 같은 거 한번 써줄까요? 지역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정말 괜찮아요?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 인터넷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꽤 중요해. 가게로 오는 사람을 생각하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배달 주문량은 일간지 노출에 꽤 영향을 받는다고. 아, 그러고 보니 나도 배달 같은 거 시킬 때 일간지를 좀 봤던 것 같은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어. 이런 데서부터 차근차근 인지도를 늘려가는 거지. 그렇구만.
이번 주에 홍보를 더 할 수가 없대요. 망고 빙수 연습도 이것도 해줍시다. 망고 빙수 실패작을 했겠다. 세이브 해주고요. 소금왕국의 서른에 가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지, 티끌은 그거 모아도 티끌이지. 현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오늘은 필리아 소금왕국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번처럼 갑옷을 입어 기사로 변장한 후 성을 나와 서른까지 걸어왔다. 서른 항복항에서 필리아는 멈췄다. 주위를 돌아보니 우리가 나왔던 성을 이렇게 보니 잠망이 나름 괜찮은 곳이네. 오늘은 여기서 머무를 거야. 그런데 가져온 게 없는데 괜찮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돗자리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검은색 좋아. 손바닥에 있던 알갱이들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동그란 모양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조금 알갱이 알갱이들이 소용들이 치다가 소소의 포탈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마치 물에다 수프를 뿌리고 젓가락으로 흙으로 빙빙거리니 국물로 변해가는 느낌이었다. 우와, 포탈이다. 마법으로 포탈을 열면 물건을 꺼내올 수 있으니까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 와, 창고야 창고? 엄청 편리하네. 그럼 여기 오는 것도 그냥 포탈을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미리 마법전을 그려서 준비한 장소에만 포탈을 열 수 있어서 야외엔 설치하기 힘들어. 서론에다 마법전을 그려놓으면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람만 불어도 훼손될 테니까.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 이 주변 지역만 잠깐 따뜻하게 만들었어. 한 시간 정도는 지속할 거야. 우리가 양탕자 위에 앉고 주위도 따뜻해지자 이제 좀 속풀어놓은 느낌이 들었다. 이게 소금 마법이구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이제 이거 근데 기사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왕님이 어떤 기사랑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사랑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간신배들이 끼끼끼끼끼끼 이제 제 여왕을 내릴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드디어 버트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네 얘를 타락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다른 애를 왕으로 세울 것 같은데. 일단 마력 적성도 필요하고 또 마법을 쓰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하니까 당장은 못 쓰지. 아닌가요? 마력 적성? 조금만 있으면 마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마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그렇게 쉽진 않은 거야. 마법은 당연히 마력을 이용해서 쓰지. 응? 그럼 소금은? 소금을 쓴다고 하지 않았어? 소금은 마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소금에서 마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몸속에 있던 마력을 증폭시켜서 마법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거야. 내 앞에 소금일까? 아니 그러면은 현실 세계 와가지고 소금 네, 그 염전에서 나왔던 그 신안에서 나오는 그 꽃소금도 잔뜩 가져가면은 네, 여기서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도 엄청 좋아하겠네. 네가 있던 세계의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전도율 같은 거?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그것과 비슷하게 마력이 얼마나 몸에 잘 흐르는가? 그런 개념이야. 마력 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마법을 잘 쓸 수 있어. 마력이 몸에 잘 흐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소금이 발견된 뒤에 만들어진 거야. 마력을 증폭시키는 소금이 없으면 사실 마력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나 적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거든.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1이나 10 정도의 차이?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그 마법 적성을 제곱 연산하는 느낌으로 증폭시키는 거야. 적성이 1인 사람은 소금이 있어도 1인데 10 정도인 사람은 갑자기 100 정도의 마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소금이 없을 때는 차이가 미미한데 소금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대마법사와 시시한 마법사로 바뀌는 거지. 제곱연산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그 소금을 본격적으로 마력 증폭제로 사용하고 소금 마법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소금왕 일세야. 소금왕 일세라니. 그전에는 이 섬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변방이나 다름없었는데 최초의 선왕이 현자와 함께 소금광선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모아 소금 마법을 연구했다고 해. 그 도시가 발전해서 왕국이 되고 소금을 이용해 강력한 마법을 쓰는 마법 왕국이 된 거지. 이 왕국의 기틀은 대부분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 그렇구만. 신기하네. 소금 때문에 왕국이 만들어지다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응. 마법의 소금이 왔다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지. 그 뭐냐,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이글루 만들잖아요. 이글루 만들 때 네, 소금으로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글루 만들 때 저기 뒤에 있는 소금성 있잖아요. 저기 얼음이랑 이제 소금 갖다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네, 이글루도 호텔을 넘어갈 사실 때 똑같습니다. 다 사라져버려. 소금을 써가지고 만들어요 이글루 만들 때. 어디로 사라지는데? 아마 포탈에 흡수되어버리는 걸 거야. 신안이 그래서 보통 포탈을 만들면 포탈을 유지하는 데도 소금이 들어가거든. 포탈이 사람을 집어삼키진 않지만 소금은 일종의 원료처럼 인식해서 다 흡수해버려. 그럼 포탈을 한 번만 만들어두면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당연히 지속기간이 있지. 처음에 소모한 소금의 양만큼 지속하고 유지하고 싶으면 계속 소금을 넣어줘야 해. 그럼 우리 세계로 이어지는 포탈도? 응. 매일매일 소금을 집어넣고 있는데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포탈은 훨씬 더 유지하는 데 많은 양이 들어가. 괜찮은 거야? 국고의 지정이 부담이 가는 거 아니야? 여왕이니까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돼. 다른 데서 아끼고 있으니까. 그럼 여왕님은 신한 군수냐고요? 신안의 여왕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포탈을 안 열고 걸어왔잖아. 평소엔 절약하고 있다고. 그래도 역시 신경이 쓰인다. 나 때문에 필리아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는 건 아니야. 괜찮다니까. 아니 그래도 몇 달 동안 유지하려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때문에 필리아가 괜히 띠용? 뭐야, 눈덩이를 들고 있다. 도전장이구나. 나도 바닥에서 눈을 모았다. 왜 이렇게 빨라? 계속 맞고만 있을 거야? 너무 세게 던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세게 맞은 거 같아서 기세를 잡아 다시 눈덩이를 모아서 던졌다. 처음에 필리아가 요리조리 잘 피했지만 마음먹고 움직이는 방향까지 계산해서 던지지 하나둘 맞기 시작했다. 눈덩이를 맞고 필리아의 모자가 날아갔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네. 설아야, 너무 진심으로 던진다. 야, 저렇게 놀고 있다가 어? 신하들이 보면 어떡해. 그렇지만 넌 갑옷 입고 있으니까 걱정이다. 걱정. 이러다가 여왕님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질까봐 걱정이에요. 나도 여왕님이니까 안 아픈 줄 알았지? 그래. 그럼 진짜 진심으로 해볼까? 에이, 지금까지 계속 진심으로 던졌잖아. 여기까지 아닌데? 하자. 진심으로 안 던졌는데? 진심이 아니게 뭐가 아니야. 처음에 엄청나게 세게 던졌는데. 여왕의 진심이란 건 말이지. 소금 주머니를 꺼냈다. 마법이잖아. 저 잠깐, 그거 반칙이잖아. 이런 게 진심이야? 띠용. 이 거짓말쟁이 여왕 사치도 안 부린다며. 띠용. 아무도 여자하고 저런 달달한 눈싸움 한 번 정도는 해봤겠죠? 아,
장난이 좀 심했나?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국방여우님 해보셨습니까? 난 국방여우님이 제일 궁금해. 국방여우님은 그런 거 해보셨나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보고 싶었다고. 코딩 때 다 해보잖아. 어디요? 설화가 너무 분위기가 신박해지길래 그냥 장난을 쳐본 것 같아. 완전 기만자시네. 초등학교 때 네, 여자애들하고는 안 했어. 그건 나도 모르게 그만. 초등학교 때도 남자애들하고 했었지. 그래도 설화와 함께 있을 땐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싶어. 내가 너무 고민에 빠진 것 같아서 눈싸움을 시작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날 배려해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미안하네. 기회가 되면 설원의 세계에서 눈싸움을 해보고 싶어. 지금 여름이니까 겨울에는 한참 남았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이라고 했잖아. 즐겁게 웃는 필리아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여왕님은 형이 보이는 이 설원에서 누군가와 눈싸움을 해본 적이 있을까? 어째 이게 처음일지도 모르겠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선택 잘해야 된다고요? 여기? 여기 선택 잘해야 돼요? 네, 누가 하는 거 보고 왔는데. 엔딩이 뭔가 막 반전이 있나 본데? 설마 나이스 보트? 필리아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물어보자. 아 그래요? 아, 그 정도예요? 엔딩이 대박이에요? 엔딩이 대박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네, 스포는 아직 하지 마세요. 네, 스포는 아직 하지 마세요. 응? 뭐 시스템 말이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추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공중에 막 추측을 한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난다. 네.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난다. 네. 나이스 보트. 주인공이, 네, 목이 따여가지고 끝난다. 네. 그 첫 번째 엔딩이고요. 네. 반두대에 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엔딩. 그렇다고 막 난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엔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달달하게 이제 사랑에 그 빠져가지고. 정보가 뜨는 시기야. 네. 결국은, 뭐냐. 주인공이 필리아 세계로 가가지고 필리아 세계를 갔다가 안정시키고 네, 거기서 이제 산다 그런 엔딩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필리아가 이제 여왕을 포기하고 달아나려는데 네 이제 적들이 이제 그 뭐냐 거기 있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고 한다고 그냥 네 그냥 네 그날 밤에 그냥 아주 그냥 돼요 예를 들면 장난 아니겠죠 설화를 보면 설화의 이름이랑 간단한 정보가 떠. 그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화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냐, 얘네 세계 가가지고, 얘네 세계에 있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끝나는 엔딩이든지, 아니면은, 네. 필리아가 여기로 이제 도망쳐왔다.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바뀌었는데 도망쳐왔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는 애들이 이제 배신자다 하면서 죽여라 하고 이제 필리아를 죽이러 찾아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그걸 막아주고 이제 네 그걸 막아주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한 번에 또 사랑에 또 착
호감도 확 올라가가지고 불 같은 그냥 아주 네, 사랑을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 낳고 해피해피하게 해피라이프를 즐긴다. 네, 이게 두 번째인데 네, 소금나의 여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된 거죠. 여기서 사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게 두 번째 엔딩이고 세 번째 엔딩 생각하는 거는 되니까. 이제 필리아가 이제 필리아의 세계로 갔는데 소금 여왕 세계로 갔는데 이제 애가 잡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아가 지켜주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가다 보니까 네, 웬만한 건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나는 결국 잡빙수였나 보다 하고 이제 죽으면서 끝나는 이야기. 엔딩이 다들 좋아하실 엔딩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파스들이 좋아할 만한 엔딩이면은 제가 볼 때는 네, 배드 엔딩일 것 같은 느낌이 훨씬 큰데요. 네. 파스 엔딩이 파스 엔딩의 가능성이 진짜 크거든요. 그냥 차이고 네. 아 이런 엔딩일 수도 있겠다. 아 소리네. 원래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실,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신하고 도망갔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그런 내용이 있을 리가 있겠냐? 사실 포탈 같은 건 없었어.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나오나 그냥 실험 좀 해본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몰래 카메라 하면서 이제 끝날 수도 있겠죠? 후방 조심해야 할 엔딩이라고요? 그 정도예요? 좋은 엔딩이네. 아 그 뭐냐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하루리 언니 제가 윤화할 때 보셨죠? 제가 윤화할 때 보셨죠? 윤화할 때 357,000. 중원랜드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몰래 카메라라니 슈사 부담네요. 몰래 카메라라니 슈사 부담네. 그죠? 중원랜드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윤호랑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까? 윤호랑 비교해가지고 윤호보다 수위가 세요? 아니면 수위가 약해요? 윤호보다 당연히 약하겠지. 윤호는 가슴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나왔을 정도니까 뭐. 아, 손색 없어요? 그 정도예요? 뭐지?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괜찮아요? 엔딩이 그렇게 괜찮다고? 살짝 약해, 살짝. 나쁘지 않다. 아 궁금해. 아 그런 말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좀 일찍 끌려고 했는데 아. 84,000원? 맞아. 엔딩 많이 약하다고요? 아 제가 지금 근데 감기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 오래 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딱 12시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재밌어가지고 좀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발등도 아프고 그리고 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힘들게 끝났거든요. 빈빙수 오늘은 빨리 끝내고 내일 일찍 키자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토요일로 넘어갔죠. 토요일로 넘어갔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해가지고 얘하고 필리아하고 둘 다 엔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필리아 엔딩 보고 그리고 내일 이제 필리아 엔딩 보고 나서 얘 조금 진행해야겠죠. 얘 조금 진행하다가 이제 끊고 이제 일요일날 얘 엔딩까지 다 보는 거죠.
미라주 버리고 여왕 가자고요? 아, 둘 다 엔딩은 볼 거예요. 3일 동안 해가지고 2명 엔딩 볼 겁니다. 3일 동안 해서 2명 엔딩 볼 거예요. 여왕이 짱이에요? 하루디언님 왜 이렇게 또 흥분하셨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 궁금하네. 진짜 궁금한데. 힐리아 소금 왕국의 마을로 간다. 요거 일단 해줍시다. 아, 알려주고 싶다. 그래요? 아, 왜 결말을 보고 오셨어요? 여기서 보면 되지. 아... 여기가 제일 큰 마을이야? 다른 곳에도 마을이 있긴 마을이 한데 아... 섬에선 여기가 제일 클 거야. 장사가 300일까지 있대. 300일. 바다 너머의 대륙은 아마 그럴걸? 여기는 작은 섬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키스신도 있구나. 그리고 선왕이 통치할 때는 꽤 번성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어. 소금왕국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왕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잖아. 키스신, 비키니신 다 있다고요? 호호! Here we go! 아, 이거, 네, 만원어치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TS도 나온다고 하고. 그게, 사실 아직, 만원값, 네, 정확한 할 것 같은데? 몰라. 네, 비키니 씬에다가, 키스 씬에다가, 네, 네. 사고가 일어난 날은 왕의 생일이었어. 김밤은, 김밤은 안 할 거예요. 그날엔, 많은 왕족과 귀족, 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절들도 성에 모여 있었는데, 성 밖에서 본 사람의 말로는 성에서 갑자기 빛이 나더니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금 석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야. 네? 우연히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나 경비를 서던 자들만 살아남았지. 정말로 재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소금 마법을 연구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 오타쿠라고요? 이런 진짜 내가 오타쿠라고?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 뒤로 왕국은 천천히 몰락하기 시작했지. 그런 와중에 내가 여왕으로 즉위한 거고. 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소금 마법도 위험한 마법이란 인식이 퍼져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됐어. 이 세계에서 소금 마법이 중요한가 보. 소금으로 마법을 부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소금으로 잠도 재울 수 있겠군. 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 긴말로 알려주고 싶다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늘 볼게요. 평소에는 여기에 올 일이 별로 없어. 여왕이 된 후로 다른 나라에 배를 타고 가본 적도 없거든. 설화가 보기엔 이 마을이 어때? 이 마을이 어떠냐고? 내가 보기엔 되게 예쁜 마을처럼 보이는데. 아직 더럽혀지기 전에 여자처럼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마을이 예뻐 보이네. 네가 보기에 그냥 평범한 마을인가? 그냥 이렇게 단둘이서 마을을 바라볼 일이 별로 없기도 해. 내가 마을에 올 때는 주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로 와.
평소랑은 되게 기분이 다르네. 그거 알아? 내가 말할 순간이 없구만. 아슬아슬. 이 상황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 들어가야겠어. 자. 아, 진짜요? 충격 받으셨나보다. 하루에는 진짜 충격 많이 받으셨나봐요. 네. 여왕이 다른 남자와 단둘이서 네, 여기에 왔다는 네, 이야기만 생겨도 하루려님도 들어와가지고 엔딩까지 봤는데 아 진짜 궁금하다 진짜 근데.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이 퍼질걸? 여기서 변장용 갑옷을 입고 왔잖아 난 여기선 여왕이니까 남의 시선을 조심해야 해 그러니까 저도 방송 프레임이 지금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이거 렉 걸리는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왜 렉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그쪽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인씨 나온다고 그래? 그래, 고급 게임인가봐요. 위험을 감수하면 조금 두근거리니까? 어, 뭐야. 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약간 두근거리는걸? 이것도 들키면 위험한 거 아니야? 안 들키면 되지. 누가 보면? 그 사람을 부르겠지? 불러서 오늘 있었던 일이 만약 내 귀에 들어온다면 여왕은 그대가 떠벌린 것으로 알겠다. 이게 여왕님의 해결 방법이구나. 사실 최근엔 좀 미묘한 상태였거든. 뭐가? 몇 달 전에 그 포탈을 넘어갈 때만 해도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좀 자포자기한 상태였어. 난 여왕의 자질이 없는 게 아닐까. 나 같은 녀석보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이상한 상상도 많이 했다. 뭐 이상한 상상 뭐. 뭐 이상한 상상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상한 상상을 많이 했다고. 이상한 상상? 이상한 상상이다. 여왕의 자리 같은 건 그냥 던져버리고 네가 있는 세계로 확 넘어가 버릴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피한다. 아주 좋은 생각이지.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분식집에 자주 가다 보니까 나의 본성을 볼 수가 있겠군. 나도 이성을 잃고 본성으로 가는 게 아주 아주 좋지. 다시 기운이 생겨서 그런가? 여왕으로 지내는 시간이 다시 견뎌낼 수 있겠어. 아, 주말에 아침부터 방송하기로 했잖아. 내일부터 아침부터 게임하냐고. 아니야? 요즘 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원래 시간대로 킬게요. 처음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또 그럭저럭 장르를 잘 바꾸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장르 안 바꿀게요. 장르 안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지하게 또 이렇게 몰입하고 계셨을 텐데 괜히 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또 네, 방송하면 또 네, 이런 것도 가끔씩 넣어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네, 하는 거여가지고 네, 너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네가 했던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 저도 순수한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순수하게 네 이렇게 뭔가 연애하는 네, 그런 느낌의 이런 미연씨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달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장르 바꿔서 그 사람이 과연 알겠습니다.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네, 이거 여러분들 네 시작 안 하겠습니다. 뭐 수면제 타거나 이러지 않을게요. 네.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네, 감기약도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 제로 흐름에 관해서 고리왕에서는 왜 이렇게 환장하셨죠? 고리왕 때 왜요?
제가 환장했었나요? 그래서 내 상황을 다시 똑바로 바라보니까 여왕의 자리를 아직까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또 버리고 넘어가기가 미묘해진 거 있지? 그렇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이렇게 있어보려고. 필리아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좋았지만 나는 어쩐지 그 말이 아주 아쉬웠다. 도리앙 때 좋아 죽었다고요? 제가 그랬나요? 내가 그랬나? 석류빙수 연습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 네, 아루니 언니 들어가세요. 바빠. 언니, 11시 방향에 이상한 게 있는데요? 진짜 근데 프레임이 좀 많이 끊겨 보인다, 이거. 왜 이러지? 거의 다 도발하면 돼. 이상하게 한 2킬인가 2킬인가 3일 전부터 공동체는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돈에도 렉 걸려가지고 안 나오지. 이거 미연시인가요? 라이트노벨 미연시고요. 스토리 자체는 이세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세계물이.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막 약간 어중간한 그런 게임은 아니고 생각보다 스토리에 중점을 많이 둔 게임이고요. 스토리에 중점을 많이 둔 게임이고 그리고 뭐냐 이벤트 하나하나가 좀 재미있네요. 44만 9천원보다 높은 거 봅시다. 떡신 없냐고요? 네, 12세 이용가입니다. 네, 알아두셔야 되는 게 12세 이용가. 유노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유노는 막, 네, 친구 엄마를 갖다 그냥 막, 다른 놈이. 완전 미친 게임이었죠, 그거? 주인공 엄마를 갖다가 네 근데 돈이 안 모이냐 449,600원. 언니 어제 카페에서 19금 이야기 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19금 이야기를 했나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퀘스트는 없죠? 퀘스트 없으면 일단은 그냥, 네. 콜리아의 수고하고 감사는 그 엔딩이 되게 네 괜찮나봐요. 방송 끝나고도 19금의 일정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네 그건 사실 부분이고요. 네. 제가 그때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아파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갔잖아요. 나가서 했는데 방송하고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또 네 그 뭐냐 게임교육님 집에 잘 들어가라고 집까지 바래다 스위치한 상태로 집까지 바래다주고 바래다주고 나니까 거기가 소화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결국 택시 타고 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택시까지 가가지고 네,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게임 소리 조금 줄였어요. 여기가 마법의 소금을 캐는 광산이야. 번호 땄냐고요? 당연히 땄죠. 번호 당연히 땄어요. 이름도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도 물어보고 번호도 따고 네 다 했어요. 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친구 개인 카톡까지 이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 친구 이제 개인 카톡까지 네, 개인 신상 다 까발라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금이 동나면 마법 왕국의 생명도 끝나는 거지. 근데 텍스타도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나오니까 아직 소금 매장량이 한참 남아 있는 걸로 알아. 거의 기본 요금만 나와요. 마치 석유 같네. 굉장히 여기저기 쓸모가 많지만 언젠가는 동나의 자원이라. 네? 왕가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신비한 현자가 나타나서 최초의 소금왕에게 소금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해요. 이거 소금왕 이거 신 안에 있는 네 직원인가 보네. 소금왕 일세가 소금왕국의 기틀을 다졌지만 소금 마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건 그 네? 현자의 돈이 컸다고 해. 무슨 소리죠? 이상한 짓 안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좀 네 겜교육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아니 2002년 월드컵 봤을 때 5살인가 6살이었대요 저 그것도 깜짝 놀랐다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네, 소금왕은 유치원도 안 들어가서 대륙에서 태어나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이 섬에 정착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티라노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 큐의 리부세 번호와 다른 무언가도 따버린 아무의 투명적 매력. 현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아저씨라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요.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출신지에 대한 설이 분분해. 제가 고일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이랑 띠동갑이죠. 네, 지금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이랑 띠동갑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입학한 애들하고 띠동갑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하고 띠동갑이에요. 이게 말이 나 돼? 현자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든. 나 아직도 네,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정신은 아직도 20대 초반인데. 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20살인데. 이름이나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알아보고 마음만은 20살인데 아직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벌써 이렇게 됐나 시간이? 티라노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일 모레면 30대 이젠 정말 뭔가 결단을 내려야. 소금 마법의 기초도 그 현자가 만들었는데 정작 그 현자가 어디서 마법을 배웠는지도 아무도 몰라. 너무 베일에 쌓인 게 많은 사람이라 거짓말이 많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듣기로는 현자가 소금 마법의 비밀을 담은 기록을 소금 왕국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고대의 언어인지 암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적어놓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록을 읽을 수도 없다고 해. 아 뭔지 알았다 이거. 아 뭔지 알았다. 여러분들 반짝이는 추리가 되게 속닥이 됐는지 여러분들 저는 이 게임의 스토리를 전부 다 이해해버렸습니다. 네. 현자가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현자가 현대 세계 사람이네. 그러니까 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계 사람이 여기로 옛날에 넘어와가지고 소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네, 현자라는 사람이 이제 소금왕을 네, 가르쳐준 게 이제 그거네. 현대 사람이네. 아니 나도 본 적은 없어서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설아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던가. 근데 주인공 이름이 설아잖아요. 설아 네 설아 약간 여자 이름 같아. 네,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 같아요. 주인공이 사실 여자 아니야? 그러면 진짜 네 진짜 반전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네, 시청자분이 와가지고 와 엔딩 대박이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네. 사실 주인공이 여자인 거예요. 사실 주인공이 여자고 네 백합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써? 아 그거 번역이 오류가 난 걸 수도 있죠. 이 세계 처음 왔을 때 번역이 오류가 났을 수도 있어요. BJ가 오빠라고 했잖아. 아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어요? 현대시대의 한국이다. 예. 네. 배경이 한국이고 현재 시대예요. 누구겠어요? 근데 여자다. 누구겠어요? 탈코한 페미겠죠. 진짜 그것도 모르고 와. 남자처럼 생겨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이 안 가가지고 예. 네. 오빠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여자였던 겁니다. 머리 투블럭으로 밀고 네 해가지고 나는 이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네 일단 네, 화장 다 지우고 이래가지고 남잔 줄 알았던 거야. 아 이걸 몰랐었네. 아 진짜 아 이런 반전 있었는데 이걸 몰랐었네.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배경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를 챘죠 제가. 탈코한 거였어 사실. 그런 거였구만. 자 초코빙수도 연습을 해줄게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맞죠? 네. 여러분들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게임 여기까지 하고 이거 내 엔딩 봅시다. 네, 내 엔딩 봐야지. 이렇게 정리할게요.